김지성입니다. 명빈 김지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검거와 파견금 이제 주제로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검거를 아시고 오셨죠? 네. 검거는 우리 어느 시대부터 내려왔을까요? 이제 검거 역사를 먼저 이해하자면요. 고구려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악기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악기죠. 이제 고구려 시대 중국 진나라 사신이 우리 고구려 왕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때는 사실 줄이 7줄이었어요. 지금 줄이 몇 줄일까요? 예, 6줄입니다. 근데 그때는 7줄에서 중국 진나라 사신이 우리나라 고구려 왕에게 선물을 줬을 때 이제 왕이 이게 악기인 줄 아는데 어떻게 연주하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중국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였습니다. 혹시 이 악기를 연주할 자 호환상을 내리겠노라. 그래서 그때 나타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검거하면 누구? 가야금하면 다들 아시더라고요. 우륵이라고. 검거는 왕산악이 연주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그때는 7줄인 것을 6줄로 해서 이제 연주를 했답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학이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 네, 흰색 학인데 그 왕산악이 작곡을 해서 연주를 하니까 검은 학이 저춤을 췄다 해서 그때부터 이 악기를 검을 현자 현학금이었어요. 현학금.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학자는 떼고 한문으로는 현금, 돈 현금이 아니고요. 현금, 한글로는 검거해서 왕족, 귀족들한테 검거 타기를 권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선비들이 갖춰야 할 6가지 도 중에 이 검거 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비들이 예와 악, 그리고 활쏘기, 말타기, 서예, 수리, 수학 이렇게 선비가 갖춰야 할 6가지 도중에 이 검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그 선비들 풍류방에서 우리가 지금 집집마다 피아노 거의 다 있죠. 그죠? 조선시대는 글 좀 믿는다 하면 집집마다 이 검거가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검거에 대해서 좀 다 헤쳐보고요. 또 타경금이라는 또 악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대구 경북의 자랑이죠. 유일하게 악기 중에 보물로 지정된 검거가 타경금이 대구 국립국악박물관 전시되고 있습니다. 보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검거와 타경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신나게 재밌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신나고 재밌어야지 기억에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시대 때 왕산악이 연주를 한 곡은 잊어버리고 조선시대 풍류방에서 즐겨했던 임금님의 수명 장수를 기원한 곡이 있습니다. 수연장 지곡이라고 그 곡을 첫 오픈으로 씩씩하고 그 기계를 여는 그 곡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수연장치곡이라고 그 임금님의 무명장수를 기원한 곡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널리 많이 연주했던 곡인데
이 곡의 특징을 혹시 들으시면서 했던 것도 했다는 느낌 안 드세요? 자꾸 돈다는 느낌 들죠? 밑도들이, 윗도들이 이렇게 돈다는 느낌에 이걸 밑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계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밑에서 돈다, 저음이다. 그래서 밑도들이라고 합니다. 돈다는 말이에요. 이쁘지 않나요, 우리 말이? 돈다는 말을 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 돌지 마, 도들이. 밑도들이라고 하는 곡이고요. 이 악기를 이제 설명하자면요. 첫 번째, 우리가 이게 선비 악기라 했잖아요. 그래서 선비는 귀를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악기 가장 가까운 줄 이름이 그럴 문자를 써서 문현이에요. 문현, 문현. 그리고 두 번째, 연주 들어보셨듯이 두 번째 줄이 많이 논다는 느낌 안 들었나요? 논다는 말,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이름이 놀 유자를 써서 유현이고요. 세 번째 줄이 가장 큰 거예요. 소리도 큰 거. 소리도 굵고 줄도 굵고. 그러니까 뭘까요? 큰 대자에서 대현이고요. 이 16개 괴예요, 이게. 16개 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줄은 괴상청이라고 해요. 괴상청. 괴의 위에 있다. 괴상청. 얘가 청하죠. 자, 그럼 괴가 상 위에 있어. 괴상청이야. 그럼 괴가 밑에 있다. 괴하청. 그리고 맨 마지막은 무현, 무관문자. 그래서 우리나라 악기 중에 유일하게 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악기가 뭐다? 자, 거문고였습니다. 문현, 유현, 대현, 개상청, 개하청, 무현. 현의 이름을 갖고 있고요. 대나무 스틱 같죠? 예, 이게 바닷가에 대나무예요. 해죽을 깎아서 만든 술대라고 해요. 술대. 술대. 예. 유일하게 우리 거문고는 현악기 악기잖아요. 그죠? 현악기인데 뜯기도 뜯지만 치기도 쳐요. 그래서 타악 느낌이 또 나는 악기라고 하거든요. 치니까. 치고 뜯고. 네. 자, 그리고 제가 왼쪽에 네 번째 손가락에 낀 거는 우리가 바느질 할 때 골무. 가죽으로 골무. 이제 힘을 이 네 번째 손가락이 가장 많이 지탱을 해요.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에 골무를 끼고 이제 악기는 우리가 달러면 옛날에는 뭐 무슨 나무 심다 했죠? 오동나무. 네, 오동나무였어요. 앞판은 오동나무고요. 네, 오동나무고요. 뒷판은 밤나무예요. 자, 뒷판은 밤나무예요. 앞판은 오동나무고 이제 꼬리 부분을 봉미라 해서 봉황의 꼬리. 이 부분을 봉황의 꼬리. 그리고 이 앞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의 입이라 해서 용구라고 합니다. 악기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봤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거문고가 우리 꽃이라고 했어요. 예, 꽃이라고 해가지고 선비들이 그쵸. 여섯 가지 도 중에 갖춰야 할 여섯 가지 도 중에 하나가 거문고 타기였고 백악지장이라고 악기 중에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비들이 그렇다고 선비들이 다 이 악기를 잘했던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백악지장 선비 악기가 거문고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선비 악기다 보니까 꼭 연주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오불탄이라고 하거든요. 오불탄. 다섯 가지 거문고를 연주하지 않아야 될 때. 그게 뭐냐면 의상이 갖춰져 있지 않을 때, 의관이 갖춰지지 않을 때. 네, 두 번째 비바람이 칠 때. 자, 사실 이 악기가 굉장히 민감해요. 자연에 비바람이 불거나 뭐 습하면 사실 소리가 잘 안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칠 때. 그리고 세 번째
앉은 자리가 편안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뭐 기우뚱한 뭐 바위에 앉아 있거나 그러면은 연주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작거리, 저작거리 아시죠? 저작거리, 시끄러운 장소에선 연주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삿된 사람을 상대하고 나서는 연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는 하지 말라는 거죠. 선비 악기, 백악지장, 이렇게 오불탄 있고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이 선비들이 꽃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서민들이 너네 선비들만 즐기나?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나온 곡이 거문고 산조라는 곡이 있어요. 거문고 산조. 거문고 산조는 판소리 가락을 기악곡으로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서민들의 애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곡은 우리나라에서 한갑동류 거문고 산조, 진캐동류 거문고 산조 두 유파가 있습니다. 오늘 들려줄 곡은 한갑동류 거문고 산조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음악은 항상 만중사기예요. 느리게 시작해서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장단에 맞게 이렇게 악기가 짜여져 있어요. 처음에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이렇게 빠르게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꽃이었던 거문고 산조를 그다음에 두 번째 곡으로 제가 연주할 텐데요.
Thank you.
네, 판소리를 상상하셨죠. 네, 여기 산조에, 거문고 산조에는 우리 슬픔, 기쁨, 네,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거문고 산조였고요. 봄으로 지정된 거문고 타경금. 이 타경금이 1988년도에 우리 보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보물로 지정됐고, 지금 우리나라 악기 중에 가장 오래된 악기예요. 악기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청도 타경금 축제를 1919년 그 KBS 천상의 컬렉션의 오정예, 소리꾼 오정예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에 처음 타경금이 알려졌어요, KBS에. 근데 저는 18년도에 영남일보문화 부장님 계세요. 그분이 거문고 저한테 8년 동안 배우시면서 이제 청도에 타경금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축제를 열어보자 해서 2018년 9월 달에 제가 처음 청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청도 타경금 축제를 열었고요. 다음부터 이제 코로나로 이제 중단되었다가 제가 이제 대구에 그냥 문화재단에 작게 이렇게 계속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경 김일소는 조선 중기 성종 21년 학자였죠. 우리 대구 청도 출신의 학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물론 그 학문에도 뛰어나셨지만 그 악기를 직접 만드셨고요. 그게 타경금이거든요. 악기를 직접 만드셨고 악기를 직접 또 연주하신 학자이자 음악가이자 악기 제작자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뛰어난 조선시대 인재는 없었겠죠. 그분이 만든 악기가 타경금인데 이 악기가 이제 530년 전에 1490년도에 지나가는 노파가 그 문짝, 이게 문짝이었대요. 버리려고 하는 거를 이제 타경금 선생님께서 나무를 보시고 너무 악기 연주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나무를 어떻게 보면 그 나무가 그냥 뭐 불때이고 그죠? 사라질 수 있는 그 악기를 나무를 발견하시고 악기를 제작하신 거예요. 올해로 532년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0년 동안 그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짝으로 이제 악기를 만들었다 해서 몸리금이라고 해요. 문짝 거문고 몸리금 여기도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경 김일소 선생님께서 그 문짝으로 만든 악기를 만들고 나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겠어요. 김일소 선생님께서도 이 문짝으로 거문고를 만드는 거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시 한 수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시에 맞는 배경음악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은 외롭지 않고 마땅히 짝이 있는 곳인데 백세가 지나도록 빈하리 하기 어렵기도 하나 이 우동나무는 나를 저버리지 않았구나 서로 기다린 게 아니라면 누구를 위해 나타났으리 너무 잘하셨어요. 자, 배경음악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1500 년이었어요. 우리 민족은 한과 흥이 있는 민족이었죠. 한과 흥을 같이, 한과 흥을 같이 느끼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재밌게 푼다고 이렇게 좀 깊은 내용보다는 밝은 내용으로 꾸며봤거든요. 여러분, 오늘 너무 이 용암 도서관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우리 소리로 세상을 아름답게 명빈 김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